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멤버들 간의 엄청난 대결을 태기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싸우자! 달툼맨!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멤버들이 지을 수 있는 네, 파란색 팀은 이 공간에 지을 수 있고 B팀은 여기다가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자유롭게 탈출맵을 짓는데요. 탈출맵 네, 짓는데 무조건 깰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깰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자, 아시겠죠? 이제 만든 맵을 서로 A팀이 이제 B의 탈출맵을 플레이를 해보고 이제 B팀이 A의 그 탈출맵을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살아남고 생존하고 깨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 시간은 2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하죠. 자, 우리 파란 팀 빨리 오라고. 빨리 따라와. 예스. 어디는 절로 가자규. 이제 탈출 웹을 기본 일단은 무조건 베드락 깔아야 돼. 베드락. 바닥 베드락 까세요. 벽은 발광석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베드락입니다. 무조건. 벽을 치세요. 벽을. 자, 근데 탈출 맵에는 약간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럼... 그 스토리텔링 제가 하겠습니다. 아, 어떤 퀴즈로 하지? 아, 어렵구만. 다음은 흔들흔들 용암바위입니다. 흔들흔들 용암바위요? 사람이랑 깰 수 없습니다. 이거 사람이랑 절대. 하지만 옆에 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시뮬레이션.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올라왔어요. 미수건님이? 그럼 아 힘들어. 아, 기다리는 친구 바로 누르는 거죠. 아, 이거 너도 죽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물로 가겠죠? 하지만 물이 뜨거운 겁니다. 좋았어. 이제 앞에 막아! 이제! 막아요, 막아요? 이제 길 못 가게 해.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그리고서 아, 네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자로만 가야 돼. 됐다. 10분 됐거든요. 그만 지으시죠. 아유, 그만 지으시죠. 네. 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게임은 다 푸시고요. 님들은 네. 네. 자, 멈춰주시고요. 자, 이제 죽지 않고 네, 끝까지 네, 생존하셔가지고 탈출구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네. 좋았어, 좋았어. 자, 출발하세요. 출발! 출발! 게임 이름 소우. 오, 제작자가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제일 귀여운 사람은 3명 중에 고르시오. 무조건 담요. 응, 아니야. 무조건 열루루. 우리 모두 다 3명다. 무조건 태태기. 아, 3명이네. 3명을 고르시오잖아. 아, 근데 저는 아니, 제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3명 중에. 헛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담요야! 아, 저예요! 아니, 아, 솔직히. 야, 일단, 우리 사이좋게, 우리는 모두 다 3명 다 태태기 요루루 담요. 이거를 가장 게임 못하는 요루루가 먼저 들어가봐. 아, 전 여기 들어갈래요. 그래, 너 죽어, 그냥. 아, 그냥? 들어가. 온 목숨제입니다, 참고로. 어? 네, 탈락했습니다, 요루루님. 아, 담요, 들어가. 일로와. 그리고 이런 거 한 번에 쭉 들어가는 시대는 안 맞아. 빨리 와. 어때?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횃불을 와다다다 하면서 앞으로 가라는 거구만. 이렇게 말이죠. 자, 태태기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횃불이 아니에요, 일단은 좀 참고로. 에? 횃불이 아니라고요? 아니, 너무 못하시네, 이거. 아! 아니, 세 명 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예. 네, 출발하세요. 헛! 헛!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 나 헛! 그러던데? 야! 요리 아니야! 아니야! 뒤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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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 문 있어, 문. 나보더라. 여긴 아니야. 거기야. 오케이, 담요 탈락. 담요 탈락. 소르루. 감이 아깝소. 자, 올라가자. 아, 다 이거를 절대로 타서는 안 돼. 이거 페이크야, 내가 봤을 때. 어? 슥슥슥슥. 아니야, 사실 맞았어.
녀석들 생각보다 좀 알차게 만드는 것 같군. 알차게 만들었구만. 잠깐만, 오른쪽에 레버를. 잠깐만, 땡기지 마. 레버 땡기면 너 바로 유혈 사태야. 어떤가요? 어떤가요? 아, 뭐 표지판 뭐라 써 있는지 읽어봐. 오른쪽 레버로 상대. 오른쪽 레버로 상대방을 저승을 보내세요. 방송한 사람이면 참을 수 없겠지. 참을 수 없었어. 오, 홀로동. 자, 한 사람 남았죠? 이거 뭔? 됐다. 당연히 사람들은 물로 가지. 네. 내가 봤을 때 여기 또 통로가 있어. 없구만. 용암으로 간다. 역시 용암이었어. 젠장할. 간만 보면 되는 거라고. 젠장. 어째? 야! 왠지 여기도. 어? 마지막에 헤이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요리조리 다 살펴볼 거야. 예. 탈출 성공!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 다 함정이 있었는데 또 이걸 또 피하시고 나가셨네. 어떡한데. 아, 여기는 한 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빨간색 팀의 탈출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세 명 다 생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자. 네. 그 보세요? 저희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 읽어주면서 해주세요. 아, 네. 스토리 탈출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야, 출발하자, 얘들아. 출발. 네. 오늘 마음 편하게 해도 돼. 오늘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타이틀도 읽어주세요. 두근두근 두피 여행 김니아. 김니아가 여러분 탈모거든요. 네, 그래서 두피 여행을 탈모왕 네 김니아를 위해 두피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출발. 아, 함정 있을 수도 있어. 조심 가. 여기 오케이 굿. 뭐야 자, 잉여맨 멤버 중에 김니아라는 멤버가 있었다. 그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 것이었다. 이 땅만 다른 색이 수상하다. 이 탈출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김니아와 같은 모발을 가지게 되는 저주에 걸립니다. 자, 야, 이 땅 뭐냐? 뭘까? 이 땅 아무리 봐도 이거 누군가의 모근 같은데?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캐는 거 아닌 거 같아? 캐는 거 아닌 거 같은데? 탈출을 하게 되면 탈모에 걸리지 않지만 탈출을 못 하게 되면 탈모에 걸리게 됩니다. 당신의 모발의 응원을. 뭐야 이거? 이 사람은 김니아의 저주에 걸려 모발이 한 가닥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네. 뭐야, 김니아 죽었어? 어디로 갔어 얘? 김니아 죽었어. 가버렸어. 그리고 죽었어. 상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가자. 올라가. 뭐야, 별거 아니잖아. 잠시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김니아. 잠깐. 뭐야 이거? 오? 아, 이거 못 깰 수가 없지. 여기는 두피족입니다. 이것을 탈출하고 싶은가요? 큰일 났다. 이 뜨거운 두피의 모공을 차가운 물로 식혀주십시오. 오케이. 아이디어 봐라. 수 없어. 아이디어 봐. 와, 어려워 근데. 와, 어려워. 잠깐만. 표지판 다 읽으세요. 읽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얼음물이 있습니다. 건투르비입니다, 김리아님. 탈모에 걸릴 수 없어. 아니, 저 김리아 명이 있어, 저기 아래. 저기도 죽었구만. 나도 탈모에 걸릴 순 없어. 두피를 조심하라고. 와! 이런 어떡합니까? 그럼 셋 다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도 살려주세요. 그래요.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 네. 자, 하자. 김리 하자. 먼저 가자. 자. 이거 못 깨면 솔직히 마인크래프트 상황극 아니, 이거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 아니죠? 언니, 김리아님 벽에 머리를 박고 있어요. 김리아님, 그러다 머리털 더 빠져요. 오케이. 아, 이거 두 칸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니? 이제 김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과연 그는 탈모에 치료할 수 있을까? 탈출하고 말겠어!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프로페시아도 이겨내고 말겠어! 아. 프로페시아. 프로페시아가 여러분들 뭐냐면 탈모약입니다. 모공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우와, 깨는 거 아니야? 더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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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으로 와서. 일단 저희가 그래요? 패배를 인정하고 여기는 네, 패스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네. 아주 시원한 물로 김리아를 도와줄 수 있을 듯하다. 네, 김리아의 뜨거운 모근을 네,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으아. 개머리. 3층 갈까요 이제? 자, 맞다. 아, 이 김리아는 대머리다. 맞다. 하지만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김리아는 탈모가 아니다.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럴 리. 아니, 이 우리 리아. 그럴 리 없어. 어, 정답이요? 정답이요? 역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정답. 이탈출범의 김리아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었다. 아니다. 걱정스럽지만 그를 응원한다. 맞다. 맞다. 아, 걱정스럽지만 그를 응원하게 만들었다. 탈모는 죄입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탈모는 죄인 것 같군. 정답입니다. 모든 걸 클리어하셨기 하셨습니다. 책가 기펜. 자, 탈출물 클리어하셨군요. 잘하셨어. 하지만 이건 게임일 뿐. 당신의 탈모는 이 탈출물을 탈출했다고 해서 절대 클리어가 안 됩니다. 혜택이 올림. 네. 이렇게 클리어입니다. 에, 그렇군요. 잘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죠. 잘만 들었잖아. 꼴락 20분 갔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 명탈출 앱이었어. 어. 아, 명작 탈출 앱이었다. 명작 탈출 앱이었어. 야, 재밌었다. 잘 만들었죠? 네. 뜨끈뜨끈. 이거 해놨어. 뚜피 여행. 뜨끈뜨끈 뚜피 여행. 뜨끈뜨끈 뚜피 여행. 이거 얼굴도 한번 봐야겠다, 얼굴. 네, 여러분들 김리아님의 탈출, 그 탈모에 치료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근두근 두피 여행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